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3월 5일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종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중에서 혹시 이해한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이해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의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논리의 정합성을 가질 때, 그 논리에 맞을 때 우리는 이해한다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남북한 간의 특사급 외교가 한창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북미 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북한과 중국, 북한과 일본 간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북핵, 이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이 모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북한에게 가장 큰 적은 남한입니까? 미국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북핵 문제가 누구의 문제일까요? 뉴스 생명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한 100일 정도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 오늘 사무총장으로서 공천관리위원장이시면서 공천 기준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이 정동연 의원 전화 연결할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 계시는데 전화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지금 방문하는 가운데 남북 개선 문제 그리고 북미 대화의 중재라는 큰 임무를 두고 정동연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북 특사단의 방북 의미와 함께 성과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3부와 4부 월요일은 팩트 진검승부 출연 시간이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0일의 하의연 기자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주제로 해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크게 심사 기준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당 정체성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가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 도덕성, 네 번째 전문성, 다섯 번째 지역 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기여도, 이 여섯 가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바쁘시죠 요즘? 네네. 지방선거 한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기자회견이라고 할까요?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예, 입장에서. 네. 네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앞두고 네. 이번 2월 13일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의 문제를 네. 오늘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여섯 가지 심사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당 정체성 문제,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정서 그리고 사회 기여도 여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뭐 여섯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2위라고 하시면서 65세 네네. 이상 어르신들의 정치권 진입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요. 우리 네. 사회가 지금 청년 문제와 이 여성 문제를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반면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의 문제거든요. 네. 그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써가면서도 이 복지정책, 특히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 한국당만이라도 네. 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자. 그러다 보면은 노인의 목소리와 노인의 주관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해서 노인 복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그런 공천 제도를 좀 이번에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하나씩 여쭤볼 건데 이번 지방선거 목표를 6 플러스 알파 해서 지방선거 구역 지역에서 가능하다면 추가로
잡겠다, 이런 성질을 잡겠다라고 하셨는데, 여섯 곳이 어딥니까? 뭐, 영남권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여기 인천과, 그리고 경기도. 네. 이렇게 하면은, 여섯 곳이 일곱 내지 여덟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영입은 지금 어떻게 잘 순조롭게 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장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야당이 되고 보니까 예. 우리가 모셔야 할 분들을 찾아뵀더니 네.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네. 또는 이제 우리 당이 지금보다 좀 더 잘해준다면은 뭐 저희가 한번 당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물밑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 선거를 앞두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들 하십니다만 이슈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젠다 파이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에서 폭행 문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쪽에 치우쳐져 있는 인상이고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이슈도 지금 여당에게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재 영입이라든지 지방선거가 조금 자유한국당에는 핸디캡 조금 약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핸디캡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요번에는 그 일부 언론이나 네. 다른데로 지지층의 평가만 갖고 종합평가가 나올 수는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국민 상대로 요번에 문재인 정부 1년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는 것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안보의 위기 뭐 틀림없거든요. 예. 또 경제가 지금 불안하고 네. 인구 절벽 문제 그다음에 일방적인 독주식으로 우리 국민을 지금 포퓰리즘 지금 그 정책이 시험대에 올려놓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실례로 주위 중앙당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항의 내지 왜 제1야당 가만히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을 좀 따져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주문을 많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예. 저희들이 한 부분을 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3, 4개월 안에 예. 상당히 그 민심으로 파고들고 이것이 민심으로 흘러간다면은 네.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좀 바로 잡아지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은 저희 한국당이 그 일을 맡아서 예.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6월 13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예. 나름대로 열심히 진단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장이 조용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엠 문제가 나왔을 때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산업부 장관도 조용히 계셨고 그다음에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도 여성가족부가 조용히 있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면 결국 야당의 몫이 분명히 이런 문제점 즉 안보 문제에 가리워져 있는 경제 문제와 어떤 문화적 문제가 분명히 향후의 지연 내관으로 잠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조금 청와대 국민 차원과 같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까 국민 차원과 같은 그런 좀 온라인 활동이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그 부분을 오늘도 네. 우리가 홍보대책하고 당 중요 당직자들이 바로 그 부분을 회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조직이라는 차원에서만 이 256개 정당으로만 할 게 아니라 네. 방금 지적하신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SNS를 네. 통한다든지 네. 좀 더 현대적이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 주쯤에선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네. 그 실시 방안을 내놓고 하려고 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그 이제 저들도 왜냐하면 건전한 야당이 계셔야 되고 또 이 여당이 어떤 견제 세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셔야지만 지금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파행적 이야기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견제 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또 한때는 전국을 운영하셨던 분들이니까 더 많은 인재풀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거라서 이걸 국가 발전에 충분히 응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물란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 또 김태호 전 경남 도지사 이인재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예. 이렇게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이런저런 사정 말씀도 하고 좀 예.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까 전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3월 한 20일 전후가 되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선거연대 이야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서울시장은 네네, 뭐 네네. 누가 어떤 후보, 경남 경기도지사는 또 어떤 후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글쎄 이제 뭘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현실적인 정치가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116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0석 갖고 있는 정당 또 정당 정책도 저희들은 잘 사실 모르겠어요. 급조가 돼가지고. 네. 이런 소위 정당과 지금 뭐 연대 내지는 연정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에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 홍준표 대표께서 청와대 대표 회동. 예, 조건을 네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곳이 뭐 불보듯 뻔한데, 예,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 조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북한에 간 한국 대표단 네.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예. 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그러나 단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예. 회담을 연장하는 이 수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핵을 폐기한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좀 희생이 있더라도. 네. 저는 이 핵 폐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북한과 남한이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예. 우리가 얻어낼 수만 있다면은 예. 그것이 저는 정치 중에 상수의 정치라고 보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말이 말로 꼬리를 이우고 회담이 회담으로만 이어가면서 뭐 미군 철수라든지 또 한미 연합 소위 훈련이 뭐 중단 내지 또 네. 축소된다든지 네.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결론은 저는 월남같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월남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남의 나라의 교훈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도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대표단이 예.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북핵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보고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이게 지금 북미 대화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노골적으로 한국을 담보로 해서 북한이 지금 미국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 거래 대상이 남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북의 그 핵 폐기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 네. 미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 특사단에 포함이 됐는데 국정원장이 네네. 이런 그 미팅이라 그럴까요? 특사 파견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장 하나로도 좋겠는데 네. 여기다가 국정원장까지 보낸 거는 예. 너무 우리 속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북한에 갈 사람이 있고 안 갈 사람이 있지. 네. 그냥 뭐 아무나 보내고 또 우리 중요한 또 입을 열어서도 또 나타나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은 좀 참가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보통 국정원장이나 이런 정부의 책임자들은 어떤 여하에 있어서도 얼굴이나 이름 같은 것이 대외적으로 명시화되지 않은 것이 아마 조직을 위해서도 또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너무 속사를 많이 보여주고 네. 아까 말씀한 대로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를 그냥 미리 진상하고 보여주는 이런 조금 좀 뭔가 좀 서투른 그리고 예.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대표단이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차차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홍 대표께서 이제 청와대 해동에 3월 7일 참석하실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네. 전할 예정이십니까? 뭐 대표는 뭐 아까도 언론 몇 분들과 말씀이 있는 걸 같이 들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물론 국내 문제고 정치적 문제였지만은 이 날이 갈수록 지금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자꾸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독대를 통해서라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걸 청와대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예. 마침 이제 남북 문제 현장을 오고 가면서 오고 가는 많은 얘기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국민에게 뭐 이런 방구의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대표가 이번에 청와대 가서 예. 북한에 무슨 무슨 얘기를 듣고 왔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것이고 또 남한에서는 무슨 얘기 했던가를 예. 당 대표에게는 얘기를 해주라. 예. 그러면 그거를 듣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우리는 주겠다. 예. 이런 대표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미국에 대해서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과 야당에게는 알려주는 게 없느냐. 그래서 이번에 모여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셨으니 대표가 네네.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듣고 국민에게 들은 내용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말씀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잠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개헌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개헌안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분권으로 분명히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부분을 지금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시 제왕적으로 놓고 연임이라는 부분으로 가고 거기에 자유를 또 빼버리고 민주주의를 가겠다면은 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근본적 잘못된 부분을 풀려면은 국민 속에서 토론의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네. 이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그냥 국회에서 못 오면은 내가 오겠다는 식으로 민다면은 예예. 그것은 너무 월권이고 예.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지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